자, 이번 시간은 151페이지 의사표시죠. 적중예산 문제입니다.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목적물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증여 의사도 없이 증여하기로 약속했다면 이건 뭐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위 표시고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음이죠. 그죠? 또는이에요.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이고 and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의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선의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무과실어야 비로소 유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번 보시면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이죠. 그러면 과실 없다 무과실이죠. 몰랐다 선이죠. 그 선이고 무과실이 뭐한 거죠? 유효한 것이니까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고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 진이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 행위와 관련된 진이 의사이라는 거죠.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뭐 이미 틀렸죠? 강제에 의하여 재산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증여는 내심의 효과가 결여된 것으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X.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기 때문에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답인데 이것도 판례입니다.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을 인하여 교직원 명의비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 교직원의 금원 차용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이다 X고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건 이제 외우자고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판례가 있는데 첫째,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는 아니라는 판례. 따라서 1번이 먼저 X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만 조심할 것은 통정 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모순된 건 아니고요. 관점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판례가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이죠. 신청하는 행위에 대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고 다만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판례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1번 판례 가끔 나오니까 잊지 마셔야 되겠죠. 나머지 다 판례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을 보시면 실제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가 없이
단지 채권자들이 위한 채권 추심이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약소금 발행 행위는 통종 허위 표시가 된다. X가 4번은 뭐 사죠? 4번 읽었구나. 그죠? 4번. 지금 4번 보시면은 지금 엄사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가 없이 짜고 허위로 약소금을 발행했잖아. 그럼 이건 뭐죠? 통종 허위 표시겠죠. 따라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인데.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통종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가 사해 행위란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점은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들은 다 맞죠, 그죠? 5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허위 표시로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매매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예요.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요.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인 거죠. 일단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으므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X 부동산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 거죠. 아,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물론 만약에 병의 등기가 저당권 등기라면 병이 선이라면 적법하게 유효하게 저당권을 취득하므로 갑은 병의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인 거죠. 4번입니다. 자, 요 병은 우리가 제3자인데,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선의지만, 과실이 있더라도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거고요. 4번처럼, 감유가 됐더라도, 선의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만약 X 부동산이 을로부터 병으로부터 정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 표시에 대해 병이 악이면 정이 선이더라도 갑은 정 명의의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정도 뭐죠? 제3자이기 때문에 선이면 적법하게 원리를 취득하게 되고요. 병이 선이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 거고, 병이 악이면 정은 선이면 소유권을 가지므로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가 라는 설명으로 틀린 거죠. 3번 보시면,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를 가장했어요. 우리가 증여를 은닉행위라고 하죠. 은닉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7번.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을 가 통정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 을은 병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5번 보시면 병은 선의이기만 하면 제3자로서 보호받고요. 뭐까지는 필요 없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5번.
갑을 간에 통정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갑은 병에게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와 요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출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느냐죠.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문제에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죠.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제3자인 거죠. 따라서 1번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저당권을 취득했든, 2번 통정 허위 표시에 대여금 채권을 양수했든, 3번 통정 허위 표시 후에 경락을 받았든, 다 뭐죠? 제3자인 거죠. 특히 5번 같이 통정 허위 표시 선임된 파상 관제인도 제3자로서 보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5번도 뭐죠? 제3자인 거예요. 4번을 보시면 가장은 채권 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 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죠.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일단 이해관계도 없고요. 가장 양도 전이죠. 통정 허위 표시 전에 돈 빌렸죠? 새롭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는 제3자가 될 수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보통 제3자에 해당하느냐, 아느냐에 있어서 4번 지문처럼 가장 채권 양도에 있어서 그 채권의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시험에 참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염려하여 갑과 을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 등기를 하였다. 곧이 을은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은닉행이죠. 지금 갑이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했는데 실제 원인은 먼저 증여죠. 실제로는 증여하려고 하면서 매매한 것처럼 가장을 했다면 이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의 등기도 유효하죠.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됐으므로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지 것, 지가 팔아먹는 거죠.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갑은 을을 대의하여 악의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다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4번 입증을 누구 하느냐? 중요 부분은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을 하고요. 중대한 과실 존재는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게 되고요. 착오 자체는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등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예상이 단순히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뭐 해설은 제가 사법상 행위에만 적용된다.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 단순히 예상한 것이 잘못된 것만으로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이 옳지 않고 우리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1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가 있고요. 2번, 착오에 관한 민법 109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게 되는 거죠. 다음 4번인데,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착오를 이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죠. 5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착오를 이로 취소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하여 매매 목적물이 지적 도상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하기 전에 측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측량을 안 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뭐로 볼 수는 없어요. 중대한 과실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측량하지 않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요. 따라서 측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겠죠.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했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자연적 해석인 거죠.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동계 착오의 경우는 표시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유발시킨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으므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수 있다. 뭐라면요? 유발된 동기라면.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 5번 보시면 될것 같고, 5번은 사기의 착오는 선택 문제죠.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3번, 틀린 겁니다. 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냐면, 효력을 부인하는 착오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을 유지시키려는,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의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3번도 조심하시는데, 자,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3번,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래요. 가압류 없는 거죠.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5번은 오표시 무효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는데, 다만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이 취소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전체를 다 취소해야 되는 것이므로 1번은 X가 되고요.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보시면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표의자가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 아닙니다. 착오라는 점은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4번 표의자가 동기애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된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착오는 일반적으로 과실을 전제로 하는 거군요. 따라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지만 다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니까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5번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을 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있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일단 우리가 중요 부분이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갑한테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을한테 빌린 것이었다. 그러면 갑에게 갚을 돈을 을에게 갚으면 되는 것이고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또 계약 내용이 뭐 고리대금이다 뭐 이러면 모를까. 그 사람이 직업이 고리대금 업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임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채무자는 착오를 이뤄 그 소비 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는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착오 여부가 결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단순히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채업자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중요 부분이 될수 없고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답은 1번. 16번입니다. 다음 중 동계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일단 상대방에게 동기가 표시되거나 1번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돼야 되고요. 그 표시되거나 유발된 동기가 3번 중요 부분이어야 하고요. 또 5번 중대한 과실이 없애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유발이 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동기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4번. 당사자가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일단, 4번과 5번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단순한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나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5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해요. 지적 부족이죠. 수량 부족이죠. 일단은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소한 차이도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이 착오로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뭐겠습니다. 자,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면 중요 부분인 거죠. 1번.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주택을 지을 수 없다면 명백히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중요 부분이고요. 2번.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면 명백히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중요 부분이 되겠죠. 3번은 뭔가요? 3번.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할수 있습니까?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18번입니다. 갑은 그린벨트로 규제받고 있는 공공시 소재의 을소유 토지 100제곱미터를 그린벨트 곧 해제될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시가보다 높게 1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그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갑이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이 하나요? 틀린 것은이죠. 그러면 요 토지를 사게 된 동기가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다는 거죠. 동기착오입니다. 1번. 갑의 동기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 가능성이 고려될 수가 있다죠. 2번. 갑은 담보 책임을 이유로 을에게 매매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일단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3번. 만약 병이 위사실을 알면서도 갑에게 기망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갑은 을이 병의 사기의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여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거죠. 4번. 갑은 병에게 불법 행했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업자 병의 말을 믿고 시가보다 높게, 다시 말하면 고의나 과실로 갑에게 손을 입힌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중 을의 담보 책임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 책임을 주장하거나 사기를 취소하거나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므로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동설 팔리테이드에다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19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고요. 20번부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다음 주에 풀어볼 거거든요. 19번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일단 1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편지가 집변의 실수로 잘못 배달됐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았죠? 부도달인 거죠. 의사표시 효과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죠.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표시 후 착오 문제가 아니라 부도달 문제이다. 2번,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3번, 의사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대리말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착오인지 아닌지 여부도 대리말 가지고 따지고 본인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3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착오 존재 및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착오를 한 자의 상대방 아니죠. 중요 부분은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4번이 답이고 4번이 답인 것. 5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상 채무자의 독일세 관한 착오. 자, 갑돌이가 돈 빌릴 줄 알고 보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더라. 이것도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라는 것.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